네, 저 화면이 안 보이니까 그냥 소리로 들어주세요. 제가 오늘 아는 분이랑 싸워가지고 5시 전까지 거의 잠만 잤어요. 엄마가 혼내고 잠만 잔다고 쉬는 날이라고 푸질러 잠만 자니까 걱정이 좀 되셨나 봐요. 밥 먹으라고 화내더라고요. 밥맛도 없어서 그냥 컵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. 며칠 전에 싸웠는데 왜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예요. 근데 일단 내가 말실수를 좀 해서 상대방이 화를 냈는데 이제 그렇게 말기를 했으면은 저도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궁금해하지도 않고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이해 시키겠다 말 시키겠다 하면서 그냥 가시고 연락도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. 거기까진 좋았는데 뭐 자기 노이로제 걸리고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면서 며칠 동안 계속 싸우는 이 상황이 싫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싫고 그냥 말 끝마다 자꾸 상처받게 얘기하시고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트집 잡아서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상처를 더 많이 받았어요. 저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오해라고 말씀도 드렸고 사과도 했는데도 계속 저만 보면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세요. 제가 좀 짜증나고 화가 났던 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자꾸 너는 그렇겠지,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막나나 병신으로 보는 거겠지, 네가 그렇다는 거지,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, 약간 피해망상처럼 자꾸 그러는 게 너무 화가 났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직접대고 말안 한다 괜찮냐? 직접대고 말안 해도 상처받을 수 있는 거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직접 대고 말하든 비꼬고 말하든 돌려 말하든 간에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면 자기도 함부로 말 지어내고 오해하면 안 되죠. 자꾸 오해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런 거 보지 말자, 연락하지 말자, 자기 맘대로 머리 식히고 싶다니 가버리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제 입장에 생각도 안 해주고 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. 그냥 그래, 다내 잘못이라는 거지. 이러고 약간 자존감 낮은 사람 느낌?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사람이구나.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갖고 사과도 안 하려고 하고 자기 화난 것만 자꾸 생각하고 화난 입장만 자꾸 생각하고 지 입장만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은 영상도 잘못 찍었고 솔직히 너무 슬프거든요. 자기 전에 시간 좀 남으면 그냥 몇개 찍고 말아야겠어요. 오늘 너무 최악의 하루였고 진짜 최악이라고 막말 함부로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말하려고 해도 욕만 하고 승질만 내니까 내가 착하게 말하는데 왜 나한테는 착하게 얘기 안 하냐 했더니 뭐 착하게 말한다는 게 자기는 화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뭐 미안해하고 울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눈 돌아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면 착하게 얘기하지 말라고.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화를 내고 있으니까는 내가 나는 착하게 얘기하는데 왜 너는 화만 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저 돌려 말하고 저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. 자기는 배려심만 많았나? 그때가 왜내 마음 이해 안 해주냐 그러면 그럼 너는 내 마음 잘 이해해 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하나하나 다안 좋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 잠수 타야 되나 싶고 진짜 하, 나 이런 사람이 괜히 엮여가지고 다 괜찮다 괜찮다 해주니까 지가 뭐 잘난 줄 아나 뒷담화 가는 거 싫었는데 너무 오늘 솔직히 요즘 너무해서 화를 너무 많이 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잤거든요. 진짜 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인간 사는 관계 진짜 너무 피곤해요.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은 사이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. 사람 사이 상처받는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은데 솔직히 자기도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. 말을 함부로 해. 나는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지는
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하, 진짜 짜증나요. 그래서 오늘 주저리주저리 좀 떠들었습니다. 에이, 지친다, 지쳐.